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네, 매드패스죠. 예전에 알려드렸던 네, 이벤트 중에 하나고요. 걷거나 만보기를 하거나 뭐 개인 의료 정보 같은 거를 등록을 하면은 네, 매디코인을 주는데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고요. 네, 구독자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출금 방법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현재 378 매드가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1만 원이죠. 네. 7월 3일 오후 1시 13시 45분 기준이고, 매드패스 어플 내에서 네, MED 코인 네, 탭을 누르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하단에 출금 메뉴를 누르면 되고요. 출금할 수량을 선택하고 네, 수수료가 1매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누르면은 송금할 거래소를 고르라고 나오는데 업비트, 코빗, 빗썸 중에 뭐 있는 거 고르면 되고, 저 같은 경우 업비트 네, 계좌로 일단 했고요. 예, 송금할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PANACA로 시작하는 지갑 주소고요. 네, 입금 메모도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가끔가다가 코인 중에 입금 메모를 요구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입금 안 하면은 네, 코인 사라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네, 이 지갑 주소는 저 같은 경우에서 네, 업비트에서 찾았어요. 업비트 어플에서 하단에 입출금 탭에서 네, MED라고 돋보기에서 검색을 하면 네, 메디블록이라는 네, 코인이 나오죠. 네, 총 보유 자산은 저 같은 경우 원화 기준으로 네, 29만 4천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달러였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농담이고요. 메디블록을 선택을 하고 네, 요 탭을 누르면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입금하기 탭 메뉴를 눌러가지고 네, 입금할 주소를 네, 확인을 해야 되고, 특금법의 영향으로 100만 원 이상의 뭐 입금권에 연동된 거래소만 입금이 가능하다 뭐 이런 메뉴가 있는데, 우리는 뭐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누르고요.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네, 주소를 네, 입금 주소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 입금 주소와 네, 메모가 나오죠. 두개다 복사를 해야 되고요. 두개다 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봤던 두 군데 네, 메디패스 어플에서 네,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고 그럼 출금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뜨겠죠. 네, 맞는다 그러면은 네, 이대로 출금 부분을 선택을 하고 네, 체크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요. 여기 체크를 하고 네,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출금 신청이 완료됐고 네, 최대 10분까지 소요된다 그러는데 5분 정도 지나니까 네, 입출금 확인은 네, 업비트 어플에서 입출금 부분을 누르고 네, MED 코인을 검색한 다음에 여기를 누르고요. 하단에 MED 입출금 내역에서 여기에 뜹니다. 네, 여기에 뜨는데 5분 정도 지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내역이 나와야 되죠. 네, 입금이 7월 3일 네, 377매드가 들어왔고 거래 아이디 상태는 입금 진행 중. 네, 입금 완료가 돼야지 네, 거래할 수 있는 거고 입금 진행 중인데 뭐 이걸 변하는 다시 입금 완료를 변하는 데는 다시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은 빠르면 뭐 1, 2분 안 해도 되겠죠. 보통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되겠죠. 기타 코인들도 다 비슷한 개념들이고요. 네, 코인 주소가 보통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증권계좌 같은 경우에는 예금주 이름이 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면서 보낼 수 있고, 혹시나 이름이 틀리다 그러면은 뭐 계좌가 틀리다 그러면은 반송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이 간다거나 찾을 수가 있는데, 코인은 네, 잘못 보내면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낼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메모를 입력해야 되는 코인들은 메모를 꼭 확인하고 네, 태그나 메모들을 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네, 또 사라지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